현역가왕 이탈락자의 충격적인 정체. 눈물 반지 내성, 첫 무대부터 감동하지만 탈락자는? TV 조선의 인기 경연 프로그램 현역가왕이가 첫 방송부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진혜성의 감동적인 첫 무대부터 예상치 못한 탈락자들의 정체까지 매 순간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는 김호연과 송민준의 낮은 점수와 탈락 위기가 충격적으로 부각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진혜성은 자신의 히트곡 사랑 반, 눈물 반으로 첫 무대를 꾸몄다. 이 곡은 2017년에 발표되어 그를 트로트 스타로 자리 잡게 한 대표작으로 이번 경연에서 다시 한번 그의 진가를 발휘했다. 무대에서 진혜성은 특유의 깊은 감성과 가창력을 선보이며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첫 소절에서부터 그는 마이크를 가슴까지 내리며 여유 있는 무대 매너를 보여주었고 이는 그가 왜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지를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감동적인 무대 뒤에 이어진 참가자들의 경연은 희비가 엇갈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주목받은 점은 낮은 점수로 탈락 위기에 몰린 참가자들의 정체다. 특히 김호연은 단 24점이라는 예상 외에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충격을 안겼다. 그의 무대 이후 많은 참가자들이 하트를 누르지 않은 이유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방송 화면에서는 김호연이 무대를 마친 후 다른 참가자들의 놀란 표정이 클로즈업으로 잡혔지만 정작 김호연 자신은 카메라에 거의 잡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방송 제작진의 편집 방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옆에 앉아있던 송민준은 자주 화면에 노출된 반면 김호연은 의도적으로 편집된 듯 몇 초간의 짧은 등장만 있었다. 이러한 편집 방식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연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점수는 모두가 긴장 속에서 경합을 벌였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송민준과 김호연이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탈락 후보로 거론되었다. 반면 최우수 점수를 받은 환희와 황민호는 자신들의 강점을 확실히 입증하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 경연에서의 점수 분포는 단순히 실력만이 아닌 긴장감과 무대 실수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가사 실수나 음정 불안으로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반면 무대 위에서의 여유와 자신감을 보인 참가자들이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김호연의 억울한 심경, 인스타그램에 남긴 의미심장한 메시지. 탈락 위기에 몰린 김호연은 방송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메시지를 남겨 화제가 되었다. 이는 그가 느낀 억울함과 속상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시청자들은 그의 탈락 이유와 점수 논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그의 재도전에 대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 첫 방송부터 충격적인 결과와 논란을 남긴 현역가왕이 앞으로 남은 경연에서는 누가 탈락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누가 새로운 스타로 떠오를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경연은 단순히 실력 대결이 아닌 긴장감과 감정의 드라마가 더해져 매 순간을 놓칠 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다음 회차에서 김호연과 송민준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또 어떤 참가자가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만들어낼지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역가왕 2는 매 회차 새로운 이야기를 예고하며 트로트의 매력을 극대화한 경연으로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 기사는 경연의 다이내믹한 순간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풀어내며 참가자들의 고군분투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현역가왕 2는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 이상의 이야기를 전하며 시청자들의 감정적 몰입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진혜성, 현역가왕 2회에서 압도적인 무대. 하지만 경쟁자들은 예상 외의 반전. 지난밤 방영된 현역가왕 2회는 초반부터 끝까지 시청자들을 놀라게 한 반전과 감동으로 가득 찬 회차였다. 특히 진혜성의 무대는 단연 빛났으며 그의 퍼포먼스는 모든 참가자들의 기준점을 높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참가자들의 예상치 못한 활약과 실수 역시 이 회차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다. 진혜성,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준 완벽한 무대. 진혜성은 이번 2회에서도 자신의 대표곡 사랑 반, 눈물 반으로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를 매료시켰다. 첫 회에서 이미 강력한 인상을 남긴 그는 이번 무대에서 더 높은 완성도를 선보였다. 특히 그는 깊은 감정선을 유지하며 가사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는 듯한 노래를 불렀다. 무대의 하이라이트는 후렴구에서 터진 그의 고음과 절제된 마이크 퍼포먼스였다. 진혜성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프로다운 무대 매너를 선보였고, 이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를 넘어 무대 전체를 지배할 줄 아는 진정한 아티스트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의 무대가 끝난 후 스튜디오 곳곳에서 터져 나온 박수와 감탄의 소리가 이를 입증했다. 하지만 그의 무대가 완벽했던 만큼 다른 참가자들의 무대는 더욱 강한 비교를 피할 수 없었다. 예상치 못한 반전, 경쟁자들의 선전과 실수. 이번 회차에서는 몇몇 참가자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신승태는 특유의 중저음과 감미로운 음색으로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그는 무대에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아낸 퍼포먼스를 통해 심사위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최우재는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와 에너지를 발산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모든 참가자들이 성공적인 무대를 선보인 것은 아니었다. 몇몇 참가자들은 긴장과 실수로 인해 점수를 잃으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특히 송민주는 가사 실수로 큰 점수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그가 평소 보여준 실력에 비해 아쉬움을 남겼다. 반면 김호연은 여전히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탈락 위기에 놓였다. 그의 노래는 감정적인 깊이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는 무대에 대한 준비와 집중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진혜성의 무대는 이번 회차에서 단순히 뛰어난 퍼포먼스 이상이었다. 그는 현역 가왕에 의해서 모든 참가자들이 넘어야 할 벽이자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다른 참가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진혜성의 존재는 경연의 경쟁 구도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무대 이후 나머지 참가자들이 상대적으로 평가받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또한 진혜성은 단순히 경연 참가자가 아닌 트로트 장르를 대중들에게 더 깊이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퍼포먼스를 본 많은 시청자들은 트로트가 가진 매력을 재발견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취지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2회가 끝난 후 이제 시청자들은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 진혜성이 다시 한번 자신의 무대에서 경연을 압도할지 혹은 다른 참가자들이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낼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신승태와 최우진이 보여준 잠재력은 다음 회차에서 더욱 주목받을 것이다. 또한 긴장 속에서 실수를 거듭했던 참가자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김호연이 자신의 낮은 점수를 극복하고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큰 관심사다. 개인적인 의견, 진혜성은 이미 우승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진혜성의 무대는 이번 경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본다. 그는 단순히 잘 부르는 것을 넘어 관객과 소통하고 무대 전체를 장악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하다. 트로트는 단순히 기술이나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장르가 아니다. 감정과 이야기가 더해질 때 진정한 매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경연은 더 많은 반전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현역 가왕 이는 단순히 가창력 대결 이상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진혜성은 그 중심에서 빛나는 별처럼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앞으로의 경연에서 진혜성뿐만 아니고 다른 참가자들의 성장과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다음 회차가 더욱 기다려진다.